정면으로 패스 연결 이동준 포에를 맞고 있습니다. 마이클 더니건 한정원과의 매치업 동수비 앞에 두고 그대로 득점을 올립니다. 직접 몰고 가다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점프슛 성공. 양팀 모두 첫 번째 여투를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외곽 샤클락 2초 정면 샤클락 시간 지나갔습니다만 서울 삼성 가볍게 두 점을 올립니다. 네, 서울 삼성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또 삼성이 공용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있어요. 예. 마이클 더니건 두 명 사이에서 짧게 내줍니다. 득점. 네, 지금도 더블팀 상황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무리하지 않고 에이스패스까지 올려주네요. 짧게 박성진 베이스라인 쪽 반대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우중간 정병국 석점. 정병국. 네. 정병국의 석점포로 점수가 5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확실히 더니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이 예. 달라졌어요. 낮은 패스 정병국 강하게 따라붙는 이시준 그러나 득점. 아. 남은 시간 2초 1초 이정석 득점입니다. 쿼터 버저비터 이정석. 네, 양팀 다 집중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1쿼터를 펼쳤습니다. 예. 2쿼터 인천전자랜드는 박성진, 이현우 그리고 정병국, 김상규 선수, 리카르도 포엘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네, 제스포 전수 선수가 들어왔고요. 예. 포엘의 왼손 득점 그리고 추가자의 팀을 얻어냅니다. 이번 시즌도 경기당 평균 18.1득점을 해주고 있는 리카르도 포웰. 이동준 낮게 연결 제스퍼 존슨. 이동준에게 가볍게 2포인트. 네, 제스퍼 존슨 선수가 원래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동안 이 더니건 선수가 없을 때 제스퍼 존슨 선수가 워낙 출전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문제를 보였었는데 아 지금은 가로채기. 그런 부분도 더니건 선수의 복귀가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겠어요. 네, 맞습니다. 리카르도 포웰 득점. 네. 현란한 움직임을 봤어요. 예. 아, 현란해요. 예. 지금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레이업을 넣었습니다. 다시 정병국. 빠르게 파스 연결. 김상규. 석점 김상규. 네, 검체 연구 석점. 불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이시준 차재영에게 차재영 좌중견 치고 들어가다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저 선수 돌파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순발력이 상당하거든요. 예. 왼쪽 코너에서 더니건에게 내줬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마이클 더니건 투앤덩. 아, 파워풀한 터니거. 아, 그리고 더니건 선수가 찰스로드 선수를 밀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다섯 점 뒤지고 있는 전자랜드 피켄홀 시도 왼쪽으로 빼줍니다. 득점 한정원. 좋은 패스는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오늘 무리하는 모습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는 더니건입니다. 네. 돌아섰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에서 리버스 레이업 오른손 득점. 파워 대단합니다. 아, 네, 계속 이용하죠. 차재영 시간이 없어요. 석점 또 칩니다. 차재영 자석을 달았습니다. 아, 오늘 차재영 선수가 상당히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을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깨끗합니다. 차정의 연속 석점. 이시준 샤클락 4초 3초 뒤쪽으로. 아. 이동준 막힙니다. 다시 쳐냅니다. 리카르 포엘 앞쪽으로 빠르게 정병국 포엘 엘레이업 성공. 경기장의 함성을 바꾸는 포엘의 플라이. 아, 멋진 뭐 장면이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바운드 패스 점프슛 석점 불발. 공격 리바운드 전자랜드 포엘 가로채기 차재영. 3쿼터는 차재영의 시간입니다.
아, 차정 선수 맹활약이에요. 이시준 꽂힙니다. 이시준의 석점까지. 점수는 60-44. 박성진 뱅크샷 성공. 전자랜드에서 두 점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시준. 네, 계속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제스퍼 존슨 돌아서서 두 점을 올립니다. 박성진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파합니다. 아, 짧게 터닝 트라이 투 포인트. 전자랜드에서는 곧바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왼쪽 정병국 석점. 네. 성공. 정병국 아주 중요한 상황에 예. 득점을 해줬어요. 점수는 12점 차. 우중간 차재영 공격해야 돼요. 샤클락 5초입니다. 차재영. 아하, 차재영의 득점. 네, 차재영의 장기가 빛을 발합니다. 결국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69-58. 11점의 리드로 서울 삼성이 3연승, 그리고 인천전자랜드는 연승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홈에서의 승리 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